함께이기에 두려울 거 없는 이들, 저녁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. 날이 추워서 그런지 요즘 해물 된장찌개도 참 많이 찾는답니다. 그런데 그때 냉장고에서 방울토마토를 꺼내는 민기씨. 동작 그만! 된장찌개 끓이다 말고 웬 방울토마토입니까? 여행하다가 제가 알게 됐는데 토마토를 넣게 되면 감칠맛이 더해져서 그 된장의 텁텁함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넣게 됐어요. 시 한몸 바쳐 해물 된장찌개 특유의 텁텁함을 잡고 장렬히 전사하는 방울토마토! 따라해봐야 그 덕분에 깔끔하면서 담백한 해물 된장찌개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는데요. 토마토 된장찌개 맛은 어떻습니까? 좀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토마토 특유의 신맛이 약간 감칠맛을 훨씬 더 잘 올려주는 것 같아요. 올 크리스마스엔 우렁이 제육쌈밥 먹고 사랑하세요. 아, 여자친구가 싸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자랑하지 않습니다. 아, 얼마. 너무 맛있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저기요. 행복했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이 동생들을 자주 보고 있는데 더 소중한 만큼 앞으로도 더 계속 이렇게 우리 끈끈한 전우애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. 책임감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죽을 때까지 더 멋있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 되면 대기하라! 불사조 조심해! 파이팅! 각이 확실하게 잡혔다.